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서울체구를 졸업하고 현재 더파이팅에서 프로복싱을 하고 있는 강다원입니다. 지금 복싱 슈퍼라이트급 랭킹 1위에 있습니다. 간단한 강의 하나. 네. 또 TV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잘생겼어요. 이게 또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복싱을 할 때 남들은 턱을 당기고 상체를 조금 낮추라고 하는데 전 좀 더 많이 낮춰서 가드를 턱 쪽에다 가드라고 하고 좀 더 올려서 눈까지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앉게 되면은 이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팔을 겨드랑이에 딱 붙여주면은 바디랑 얼굴을 동시에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눈까지 올리고 눈 밑에까지 다 올리고 최대한 겨드랑이를 붙인 다음에 그럼 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체를 좀 많이 앉게 되면은 이렇게 아, 그 자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토킹을 하면서 가면은 웬만하면은 바디도 막을 수 있고 또 바디를 막음과 동시에 랩트로 상대방 얼굴도 칠 수 있어요. 아, 한번 그 자세로 저를 상대 선수라고 생각하고 압박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이런 느낌. 네. 하고 이쪽으로 빠지면 아, 이런 식으로 항상 고개는 많이 숙여놓네. 네. 숙여놓고 위로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코너에 몰리면 거의 다 원, 투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대줬다가 원, 투하고 원 나올 때 그때 여기서 레프트 훅을 걸어치는 방식으로 아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 코너로 몰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 투로 자꾸 방어를 하는데 원, 투까지는 받았다가 원 나올 때 빡! 탕빵! 아... 빵으로 숙였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면 원은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원은? 아니요, 원은 그냥 피하면은 치기가 좀 더 힘들어서 막음과 동시에 빵. 아, 그걸로 이제 스타트를 한다면. 네. 본인의 필살기를 하나 꼽는다면. 아, 필살기요. 네, 필살기는 뭐... 바디샷이 또 하나 있는데. 네, 하나 알려주시고. 또 바디샷은 제 자세를 하다 보면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르쳐준 수비 자세. 여기 상대방 얼굴을 살짝 들고 바디로 딱 가는 건데 이게 남들보다 저는 좀 더 옆으로 많이 가요. 아, 어퍼 셋업 한 다음에 옆을 친다는 느낌을 좀 하는구나. 약간 이제 남들은 좀 짧게 탕 이렇게 치잖아요. 네, 안쪽으로. 근데 저는 약간 길게 여기서 가요. 아, 그러면 어디를 대략적으로 상대의 어디를 노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여기 갈비 쪽을 노리는 거예요. 약간 중앙에서 네, 한 중앙 정도? 중앙에서 살짝 위나 아니면 중앙 갈비 쪽을. 네. 왜냐면 카바가 안쪽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네네. 고기 맞으면 사람들이 데미지로 많이 입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스윙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펀치가 세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피하려고 하다가 또 명치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잽을 주려고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준산 선수가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에 바디를 말았잖아요, 6라운드에. 네, 솔직히 명치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위험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퍼컷 좋았습니다. 명치를 칠 마음은 없었는데 원래 갈비를 치려고 했는데 이준수 선수가 그때 잽으로 들어오다가 갈비가 아닌 명치를 맞았고 네. 얻어 걸려.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준수 선수가 움직이다가 명치를 맞았으니까 스윙을. 네. 그래서 느낌 왔어요? 딱 맞았을 때? 네, 느낌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몰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영상 보니까 어떻게 이걸 안 들었지? 기회. 이걸 안 들었지? 아,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무튼 오늘 뭐 꿀팁 다 가볍게 가르쳐 줬는데 앞으로도 승승장구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폭풍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호 선수 이제 군대 갔잖아. 군대 갔다. 1년 반 동안은 다시 또 제 세상이. 예. 복싱 팬들한테 한마디 딱 해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복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